그다음 이제 28번은 뭐 겸업은 꼭 나오니까 이제 겸업 6개 관리대행, 그다음에 분양대행, 뭐 상담이라든지 또는 경영정보, 누구한테 경영정보를 제공해 줄 거냐, 이사 가니까 이사업체를 소개할 거냐, 운영할 거냐, 이런 것도 꼭 시험 문제 내볼 거고,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것들이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에서 경매를 모든 그러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와봤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여기 모든 개업공사, 이제 부칙이 꼭 문제가 되니까, 겸업에서는 부칙도. 자, 먼저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뭐 가장 오래 봤으니까, 뭐 영업 노하우는 제일 많이 알 겁니다. 대상으로 한. 그 다음에 중기업의 경영정보에 제공 업무를 겸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개업, 부칙도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영정보는 경매가 안 되지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정말 1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는 꼭 부칙입니다. 부칙. 아니, 개업공사는 법인인 개업공사에 허용된, 여기서 이제 6개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매수 신청 드리겠죠.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을 때 꼭 맞는 것처럼만 여기는 생각할 건데 틀렸다. 그러니까 경매를, 그 이제 부칙만 떼보고 경매만 떼볼까요? 그러면 자,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도, 그 다음에 경매 대상 권리분석, 추대가 알선이나 매수 신청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것만 꼭 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X 이런 건 정말 정답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또 답이 또 있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법인인 개업공사는 근데 해야 된대요. 엉뚱한 소리 나죠.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된다고 했냐 입니다.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업무를 겸업을 해야 한다. 겸업해야 됩니까? 안 하면 뭐 등록취소 당합니까? 말이 안 되죠. 안 해도 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지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 소설 쓰고 있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여기는 이제 법인인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는 의뢰에 따른, 이제 잘 나왔습니다. 도배나 이사업을 그려놨습니다. 도배집, 장판집, 그다음에 여기는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뭐요? 소개. 이사업체 소개를 겸업할 수 있다고 해야지. 여기는 이사업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소개를 또 빼버렸네. 또 세졌네. 게임다. 자, 네 번째도 X. 그게 살짝만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사는 30번면 호수 아예 의미 없습니다. 건설되는 단독주택에 분양대응을 네, 겸업할 수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세대수 안 가린다는 겁니다. 뭐 3000세대도 괜찮아. 여기는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5번 세대수 갖고 왜 없다 이런 소리 하냐, 세대수 제한 있었냐, 그런 건 없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28번도 아주 괜찮아요. 저런 문제는 꼭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 근데 29번에 그냥 용어가 그냥 모두 맞아갖고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일단 용어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이제 모두 다 맞으면 설마 이래갖고 이제 시간을 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맞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한 자. 자격증 절대 얘기하지 말고 부칙이 있어서 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고, 그다음에 님 뭘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사의 법인의 사원 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포함인가 제외인가 입니다. 이런 거 꼭 물어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으로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한다. 그죠? 포함된다. 맞죠? 제외된다 그러면 X고 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맞아. 님 번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임원 사원도 다 들어가 소속에. 니은보도 맞았습니다. 디귿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돼서 고용돼서 그의 중개업을 보조, 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보조 못하냐고요? 그럼 사장님이 맨날 운전만 하고 다녀야 되냐고.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잖아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니까 보조만 하는 사람도 소속 맞다는 겁니다. 맞아. 디귿번 안 이상합니다. 이런 문장 보면 좀 헷갈린다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문장 나왔네요. 어쩌다 한번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업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딸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일회에 임대차가 됐건 매매가 됐건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정말 밥 먹듯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5번째가 다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 게임단.
남진 30번에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정책심의위원회, 아까는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일자 분쟁조정위원회고, 여기는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정책심의위원회. 하여튼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위원장 누군가요? 국토교통부 제1 차관, 장관 그러면 안 되고, 여기다가 호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책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우리 뭐 세종시가 여기 코앞에 있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 그입니다. 1번 맞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행운의 숫자 7명. 그리고 야구 말고 축구 11명.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잖아요.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고, 저기 협회 가면 19명이고, 바글바글하고, 분쟁은 또 5명의 상황에서 30명 이내고, 약간씩 좀 다르고, 입니다. 심하게는 안 물어볼 건데, 요 정도는 물어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좀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자면,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있냐, 없냐, 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저기 이제 위원장은 차관이고요.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을 보자면, 이건 협회에 있는 소리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근데 이런 문장이 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협회에 있다는 겁니다. 협회. 이런 것만 꼭 신경을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저기 용역 이런 것들 나왔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배우자, 친척 이런 거 있습니다. 연구 또는 용역. 감정을 한 경우는 심의위원회, 여기다 이제 회피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척, 맞죠? 심의, 그래서 깊이 그래도 안 되고, 재척된다. 너는 빠져라. 좀 빠져라, 맞습니다. 재척 맞아요. 입니다. 4번, 이놈도 맞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맞죠? 둘 수 있다도 맞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 수 있다. 맞잖아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이런 것도 정말 정리 안 해놓으면 아주 어렵긴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난 뒤에 이제 31번은 나 뭐 자격증이라든지 여기도 꼭 시험 문제 뭐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 정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이나 자격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자, 틀린 거. 동네방네 요게 일주일인 가격입니다. 어디 가면 또 7일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해서 청문은 얼마? 자격증 반납은 얼마? 동네방네 떠들어가면서 그게 또 자격증도 떠들어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것만 아, 동네방네 떠들어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전국에다가 멍멍이 망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취소 처분은 맞았고요. 7일 이내에 거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를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를 해야 한다. 근데 얼마 만에 보고하고 통지한대요? 5일. 자, 이 정도는 알 겁니다. 반납이 7일이었습니다. 1번 바로 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그냥 3년 또 맞죠? 3년이 경과하지 않냐면 컨닝은 5년이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맞잖아요. 사무소 근무도 안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원장님만 3년 결재 받아서 좋아하신다고 했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2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무조건 교부입니다. 교부와 반납도 교부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부가 제일 아래 이제 누가 줬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다른 쪽에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수수료도 거기다가 내야 되고 교부와 시도지사 맞고 주소지나 사무소가 아니어 제출을 해야 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 그렇죠. 여기가 7일이죠. 반납. 교부한 쪽에다 7일 이내 반납한다. 7일 맞고 교부도 맞고. 4번은 맞았네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이나 성명을 사용해서 양도내 업무를 하면은 시도사는 그 자격을 만다고요. 취소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취소 양도되어니까 여기도 취소해야 된다. 맞아. 그것도 절대적이요.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2번에 과태료 부과 한다.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시장 권수구청장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마지막 정도에는 점검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정말 자주 나와요.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이 되건 부동산 거래신고가 되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의 안 내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만 가지고 보통 많이 내는데 부가관청, 부가대상자, 부가사유, 부가기준, 연결이 틀린 것은 뭐냐요? 볼까요? 하여튼 사업자고 협회는 누구요? 그게입니다. 1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그죠? 맞았죠? 공제사업에 운영실적 미공시 맞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시 확인을 운명시한다고 했을 때 나왔잖아요. 임자가 모두 맞았습니다. 협회도 맞고 국장도 맞고 500도 맞고 여기다 뭐 100이라고 시도지사라고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요. 꼭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러죠 뭐 사업자 맞고 지정해 준 사람이 국장이니까 그 다음에 지도감독에 불응하면은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자 운명적으로 사업자가 맞으니까 500 맞죠? 자, 2번도 정확합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볼까요? 연수가 저기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연수가 시장군수구청장 실시하니 그입니다. 등록관청 여기다 국장 그래도 안 될 건데 개업공사 소속도 맞을 거고 연수교육 미수료입니다. 2년마다 욕하면서 이틀 받는 교육 그 다음에 100만 원 금액도 이상하네. 100만 원이나 과태료. 나 먼저 첫 번째 등록관청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래요? 시도지사. 하여튼 자격증하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여 받나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별표 20, 30, 50, 100도 좀 알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금액도 이상하네. 뭔 102억입니다. 얼마라고요? 500. 아주 초대형 추가 선물 날아온다고 씁니다. 가서 이틀 동안 주무셔도 되니까 거기 가서 받으시라고 씁니다. 인터넷 그냥 자, 떠들든지 말든지 한 8시간 그냥 틀어놓으면 하루만 딱 가서 받으면 돼요. 하니까 여기는 500이라는 겁니다. 500만원. 등록관청 틀렸네? 100 틀렸네. 두 군데 뛰었네. 답은 3번이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 거래 당사자 맞죠? 토지 거래 거짓 신고하게 되면 100분의 5 맞았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 개업공사 명칭. 나머지 뭐 이전 휴업 다 개시가 되고 다 저기 등록관청이요. 확인 설명도 등록관청이요. 100만원이냐 과태료 맞아. 답은 그냥 3번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33번에 이제 확인 설명서 네 가지의 소식에 자 대상 권리를 다 있었고요. 거치 다 있었습니다. 실제도 다 실제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중개보수 자 이런 것들은 꼭 다 있고 없고 아직 심하게 그렇게까지 안 물어봤는데 그거 꼭 기워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여기는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아닌 건 뭐냐 여기입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거치할 때 거래 예정 가격 들어가겠죠. 가격은 들어갈 거니까 1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래 예정 금액을 살짝 돌려치겠는데 1번 들어가요. 가격도 모든 확인서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요거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취득 관련된 조세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다 재산세는 6월 1일이다 라고 했었을 겁니다. 자, 5월 30일에 취득세 여기서 이제 잔금 내면 누가 그 다음 6월 1일에 내면 누가 6월 1일이면 누가 이러면서 우리도 약간 그 이제 세법에서 오늘 나올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런 것도 봤을 겁니다. 누가 부담해 하면서 봤을 겁니다. 하다 6월 1일을 전해 그러면 먼저 낸 철삭 방정을 떨어져 매수인이 먼저 내야 될 거고 6월 1일 넘겼네 6월 2일에 잔금 치렀네 그 매도인이 소유권 가지고 있을 거야 매도인이 재산세 내야 될 거고 교통정리 잘해야 되고 겪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확인설명서나 취득 관련된 조세에 재산세도 당구장 표시에다가 설명해라라고 해서 나오니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만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고 외롭게 혼자 13번째 중개보수 실비에 금액이나 산출력도 모두 나오죠. 이목도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공시가격 다 들어갑니다. 근데 5번 여기는 상가에도 감지기가 있을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주거용에만 나옵니다. 주거용. 정말 주거용에만 나옵니다. 상가는 또 비상벨 이런 거 나오니까 감지기가 안 나와요. 주택에만. 주거용에만 나오니까 5번. 원리만 알면 아주 쉬울 건데 이것도 뭔 문제를 해갖고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34번. 여기도 이제 상가 건물에 최근에 정말 팔렸는데 최근에 팔렸는데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뭐 1번, 2번 아까 이제 전통상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장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도 정말 맞았죠. 이제 임대차 종료 바로 작년부터 이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근데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는 아직 안 냈었다는 겁니다. 너무 그냥 바로 그냥 10월에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 안 냈나 봐요. 10년 늘어난 거 6개월 전부터 통보하면 권리금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올해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올해 맞아요. 3번은 6개월 전부터 맞아요. 이제 3개월이 아니요. 맞았습니다. 근데 4번 여기 정말 최근에 판례가 나오면서 이 판례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19년 4월 17일 전 그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조항에 따라서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계 5년을 초과해서 그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다 막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임대인이 만약에 권리금 회수 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면 부담한다 임대인 부담한다는 걸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5년을 초과해서 그 다음에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권리금은 받고 뛰어날 일이 생길 거니까요. 권리금은 받고 나가라. 그래야 되니까 임대인이 권리금 그냥 뒷짐치고 임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디 6개월 동안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그 후에 들어와야 됩니다. 괜히 깐죽깐죽거리면 난리가 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권리금 청구하고 이럴 겁니다. 아, 뒤에가 이상하네요. 그래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야 됩니다. 해석상으로 약간 어려보니까 4번이 바로 틀렸구만. 그리고 정말 10년으로 늘어난 거 5번. 그거는 맞았고 6개월로 늘어난 거 그 다음에 10년으로 늘어난 거 하여튼 오랜 나올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5번은 이제 매수 신청대가 이제 또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뭐 보고 이런 것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지방법원의 장이 알아서 하겠죠. 법원 행정처장이 알아서 하겠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거기 안 내보고 했었는데 1번하고 2번 중에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법원의 장은 여기 또 전달 이렇게 갑니다. 지방법원의 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제가 드린 프린트물 마지막에도 있을 겁니다. 행정처분 그다음에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열흘까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방법원의 장이 협회로 바로는 안 가요. 바로 안 갑니다. 법원 행정처 장 실목을 받아라 했던 사람한테 통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저렇게 10일까지 그러면 뭐 기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로 줄까요? 다음 달 10일 이상 하잖아요. 법원 행정처장 2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협회가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처분 신고사항을 우리 등록관청이 다음 달 열흘까지 저기 협회에다가 알린다는 것처럼 입니다. 근데 여기 알릴 때는 지방법원의 장이 바로 알리진 않습니다. 자, 2번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알려요. 근데 자, 두 번째 줄을 볼까요? 그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가 15일이 맞습니다. 15일. 한 닷새 정도 열흘 줘야 되겠죠. 지금 위에 저기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를 했는데 기간 하루도 안 주고 다음 달 또 10일까지라고 하면 너무 여기는 시간 자체가 촉박해서 안 되니까 다음 달 15일 그래야 되나 15일입니다. 15일 여기가 15일 아마 시험 문제 내본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바꿔볼 만합니다. 15일까지라고 하지 또 20일 그래도 안 되고 15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지를 해야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그냥 여기는 뭐 10일 이상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도 포함해서 의견 제출 의견 진술 기회 주고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했던 사람이 반납 뭐 제재는 없습니다. 여긴 또 매수 신청 대리에서만 나온다. 여기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등록증 반납해라 요 소리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등록증 반납 뭐 5번도 그냥 간단하게 7일 이내 등록관청에다 등록증 반납하는 거 그냥 자, 2번 정도만 참고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36번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중개상물은 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그니다. 토지 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요즘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잘 안 나오는 쪽으로 중개를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신도 안 하긴 한데 박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36번에서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는 아파트 입주권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주권 이렇게 안 써주면 더 헷갈리긴 할 건데 입주권은 종계대상물의 건축물에 지위래요. 선정될 수 있는 선정된 것도 아니고 당첨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동호수 떼서 받은 것도 아니고 분양권하고 좀 다른 입주권 입주권은 그럼 해당합니까? 종계대상물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주 정확하죠. 답은 쉽게 나왔네. 어렵다가 맞아. 분양권 분양권이 바로 건축물에 해당되는 중개대상물이고 입주권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언제 당첨될지도 몰라 계약서 언제 쓸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분양권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1번이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볼까요? 동호수를 특정했는데 분양계약이 체결됐는데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 중개는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지도 않는데요. 동호수 정했으면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 네, 이거 뭐 이건 분양권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뻔히 알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많이 봤었고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때문 정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업소유권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산물 된다.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떼면 정말 거래사라고 했습니다.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업재단에 속하고 있는 광업권 또 거기서 떼죠. 광업권은 하여튼 재단 그러라고 했는데 독립반 중개대상 무리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대형사고 친다고 합니다. 다 한꺼번에 동으로입니다. 네 번째 X 그리고 가식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아니고 가식의 수목 A밭에서 B밭으로 옮겨간다. 암석 그리고 토사 토지 밑에 깔려있는 그 암석이나 토사는 중개상 무리래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아니면 임목 아니면 아니고 토사 암석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부하 토지하고 부합하니까 토지 팔면 저놈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니다. 이거 뗄 수도 없다는 부합입니다. 부속물도 아니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정말 풀 수 있고 답은 1번. 그 다음 이제 자 37번의 전자계약 뭐 전자계약 정도는 하나 정도는 의도적으로 좀 내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래신고 우리 신고서 이제 여기 이제 전자계약 거래계약서 없어지고 이제 종이 없어지고 인터넷 같은 걸로 태블릿 같은 거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이제 아예 전자계약 체결하게 되면 서식 보관할 필요도 없고 종이 낭비도 안 하고 좋다. 요거 이제 계속 막 국토교통부가 막 협박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전자계약으로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하나는 늘 겁니다. 내용들 그냥 우리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틀린 것은 아주 쉽죠. 틀린 것은. 자, 이번에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정말 종이계약서로 대신해서 온라인상으로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다 그렇게 이거 그냥 단말기에다가 사인하면 그거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종이 낭비도 정말 없어지는 그런 계약이 바로 이런 게 전자계약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우리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지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인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인증이 좀 필요하니까 정말 계약하냐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휴대전화는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회원으로 가입했던 중개사무소 안에서만 맞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해야 됩니다. 공인지서 등록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 거는 안 되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고 네 번째 이제 전자계약 그죠?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우리 매도 매수인들도 저 집은 하나 안 하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맞았습니다. 이거 이제 다 뒤집으면 다 엉뚱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5번 우리 개업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임대 임차인 매도 매수인입니다.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나 싫어요 하고 옆집 갈 건데 그건 아니고 여기 그냥 휴대폰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개업만 가입하면 되는 거지 회원 가입하면 되는 거지 전자 시스템에 매도 매수인 임대인 차는 가입 안 해도 돼요. 입니다. 5번이 바로 틀렸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재 부동산 거래신고는 약간 좀 포상금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까지 뭐 자세하게 뭐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는 되는데 먼저 38번에서는 포상금 제도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의 포상금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포상금은 보통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요건 또 2개월입니다. 2개월. 자, 기간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것만 답은 그냥 5분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이내에 자, 부동산 거래신고 갖다 2개월이더라. 입니다. 저기 이제 중개업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이고 빠르다 등록관청 한 군데 여기는 자, 2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고관청하고 허가관청 두 군데니까 2개월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약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무고무 양도이랑 그거 신고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거짓 등을 신고했을 때 이런 거는 2개월이요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도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도 이제 케이스 문제 정도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건 뭐 답이 아주 쉽죠.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그러면 3자 간에서 등기형을 얘기하네요. 신탁자가 사서 등기 지압으로 안 해. 수탁자한테 바로 넘겨. 수탁자가 수탁부동산 임의를 처분해도 횡령죄가 옛날에 성립한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죠. 좀 오히려 맞았습니다. 이래놓고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는 안 나왔다.
기억하셔야 된다. 맞아.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구분 소유하는 것을 이건 등기합니다. 명신탁이 아닙니다. 상호 명신탁입니다. 서로서로 명의를 맡긴다. 서로서로 등기해요. 그러니까 명의를 빼돌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요. 저기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우리 세종시에 땅을 지정해 갖고 거기다가 두 명 다 등기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예, 등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특정해서 두 명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 공의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명시당은 등기를 안 하고 빼돌리니까 문제를 삼는 거니까 여기는 등기를 하니까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도 다 내놓고만 명신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여기입니다. 종종 배우자 이런 거에는 특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빼돌릴 목적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명신당에. 근데 여기는 아니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신당 약정이니까 지상권, 지역권도 들어갑니다. 전세권도 약정에 의하여 명신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당연히 안 된다. 신탁자, 수탁자 5년에 2억, 3년에 1억 제재 가할 거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방조가 그나마 없어져갖고 1년에 3천억 없어졌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4번, 저기 아기가 이상하잖아요. 선악을 불문하고 다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 놨네. 보실까요? 자, 네 번째, 명신당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경은 무효. 그냥 원칙이 나왔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럼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계약형을 지금 얘기합니다. 수탁자가 어느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신탁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는 등기형이요. 중간생략형이요. 여기는 계약형이요. 돈 받아서 사탁입니다. 네, 상대방 당사자 그럼 이제 매도원을 얘기할 건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다. 엉뚱한 소리 하죠. 뭐만? 선의만 무효로 되지 않는다. 알면 매도인도 돈을 받아서 산대 수탁자 그럼 그거 뭐하러 보았냐고. 이건 거리 안전 때문이니까 상대방 그 당사자는 매도인인데 매도인이 선의였을 때만 무효가 아니지. 여기는 악의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러니까 여기는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다. X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3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도인을 얘기합니다. 자,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인이요. 매도인은 선의 악이 따져오게입니다. 선의였을 때 거기만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악이면은 제3자는 이제 다른데 여기는 악이면은 보호 안 해줘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도 뭐 제출한다는 소리 뭐 뻔하고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 구매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명을 등기신청서하고 그죠 등기관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맞고 명신당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번에 이제 현행 공인주사 법령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격정지하고 이제 이거 자꾸 내는데 조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맞아요.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고 있고 3개월, 6개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과태료 기준은 아까 틀렸었잖아요. 딱 정확하죠? 대통령 0에서 정하고 있다. 이거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리 안 하면 아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1번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 저 이따가 맞을까요? 개업공사 등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주사 중개보증 이건 너무 쉽네요. 개업공사 임원의 사원이 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안 된다. 이중소송으로 교도소 가. 우리 개업임은 이중, 여기서 이제 등록취소가 절대적으로 소등에 걸려서 형벌까지도 1학년 일반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절대죠. 형벌은 1학년 일반 될 수 있다가 없다. 합니다. 요즘 아주 간단하게 있다 없다를 살짝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이렇게 주된 사무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시군구별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해 있는 시 그리고 군구 저 가로는 이제 우리 시험장에 그냥 빼버릴 정도인데 의미 없고 시군구 제외한 여기다 시도를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데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시험장 같은 있다 그러면 X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정정 후 맞죠? 3월 이것도 원래 2월이었다가 짧다고 난리 부르스 치니까 좀 늘려졌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다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시를 해야 한다. 맞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5번 마지막으로 이제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두는데 한개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하나만 넣어라.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육사 2개 걸려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사무소에 걸려서 1학년 일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참고만 좀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어떻게 나오나 형태만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은 정말 아예 한 대로 그냥 점수가 정말 딱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잘 되면 그냥 몰아치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안 될 것 같으면 또 잠을 또 보충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 막 잠 안 자고 그러다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실속 아예 없고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주시면요. 하루 내내 앉아있는데 그냥 허리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이제 병원에 가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버릴 때는 자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야 충전돼가지고 머리도 말끔해지고 집중할 수 있는데 계속 그냥 하루 내내 그냥 계속 무슨 그냥 막 커피 마시고 이제 막 저 아예 그냥 잠 안 오는 약 먹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제 중환자실 가십니다. 이제 아주 시험장 가기 전에 10월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욕심 부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도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